너잘 맞냐? 네, 저 학교 다닐 때도 잘 맞고 다녔습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한테 우유팩 던진 사람으로 기억이 될 거야. 받쳐주는 역할이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봉준호 감독님은 매너 좋은 천재 같아요. 매너 좋은 천재. 그럼요. 저는 이제 그 노래도 하나의 그 가사를 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과 감정을 노래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사로 연기하는 것보다 노래로 연기하는 게더 힘들 수도 있어요. 하나의 연기라고 생각을 하고 가수분들도 노래로 연기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노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감정 같은 거 표현하는 것들 이런 호흡이나 발성 연기할 때 제가 많이 제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노래할 때좀큰 도움이 되죠. 대전에서 살다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뮤직박스 DJ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LP판 이렇게 틀어주면서 멘트하면서 그런 DJ 알바를 하다가 입영통지서가 이제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 저 군대 가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DJ 그 선배가 봉기야, 너 군대 가기 전에 네가 진짜 해보고 싶은 거 한번 도전해보고 가라. 갔다 오면 아저씨 된다. 그때부터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게, 도전해보고 싶었던 게 뭐지? 어렸을 때부터 남들 앞에 서는 거 좋아하고, 오락부장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한번, 연예인 한번 도전해보자. 무작정 아르바이트 모은 돈 80만 원 주고, 93년식 티코를 샀어요. 그 차를 끌고 상경을 하게 되죠. 처음에 이제 연기학원에 다녔어요. 제가 뭐 개그맨이 되든, 뭐 무슨, 모든 연예인의 기본적인 거를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연기학원에서 연기를 배우다가 기회들을 많이 줘요. 보조 출연해서 촬영장 이제 실습, 엑스트라 같은 거 그런 거 나갈 수 있게 해주고 공채 개그맨, 공채 탤런트 시험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런 정보 알려주고 하거든요. 공채 개그맨 시험을 SBS에서 한대요. 나갔어요. 3차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떨어졌죠. 비방용 개그를 한 거예요. 저질 개그. 씩씩거리면서 나왔죠. 아니, 이런 것도 안 되냐고.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거든요. 야, 이런 거 못하면 개그맨에 대해서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수위가 일본 개그는 좀 수위가 높잖아요. 근데 한국 개그는 이게 너무 낮은 거예요, 수위가. 그 한계점을 저는 딱 생각하고, 아, 이거는 못하겠다. 차라리 영화에서 코믹 연기를 하자. 좀 수위 높은 코믹 연기도 할수 있으니까. 영화 쪽으로, 연기 쪽으로, 저희 오디션을 보러 다녔죠. 그때 이제 된게 이제 뭐, 살인의 추억, 해피로 크리스마스, 뭐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연기를 시작하게 됐죠. 영화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개그맨 시험 볼때 했던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봉준호 감독님께서 되게 친절하세요. 단역 한분한 분한테도 되게 존중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매너가 진짜 좋으세요. 의상 피팅을 하러 갔는데 이거 여장 의경 역할인데 한번 입어보시라고 가발도 쓰고 이렇게 뭐 향수기 목걸이도 걸고 의상을 딱 보시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되게 명장면인 게 원테이크 처음에 이제 형사들이 이렇게 내려오죠. 계단에서 내려오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제 모습 갔다가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무빙으로 이제 쭉 가거든요. 그게 한몇 초짜리 한십몇초 되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그십몇 초를 배우들끼리 얘가 내려올 때 내가 뭐 하고 있고 이걸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 무빙도 또 맞아야 돼요. 그 장면이 전 되게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와, 이렇게도 찍는구나. 진짜 봉준호 감독님은 매너 좋은 천재 같아요. 매너 좋은 천재. 대단하신 분이에요. 멀대라는 역할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역할을 감독님이 없애고 저를 보시더니 너잘 맞냐? 네, 저 학교 다닐 때도 잘 맞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아, 고민을 하세요. 고민하시더니 갑자기 시나리오에서 멀대라는 역할을 빼버리고 치타라는 역할을 넣은 거예요. 저 때문에 만든 역할이에요. 치타 역할을 제가 해보니까 저의 학창시절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장면에서, 우유팩 던지는 장면에서 제가 만약에 진짜 실제로 그랬다면 미친놈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주인공 욕심이 없어요. 솔직히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유아 감독님이 그러셨어요. 치타야, 너는 이 영화를 본 사람들한테 우유팩 던진 사람으로 기억이 될 거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때 몰랐어요. 진짜로 말죽거리 장학사에서 우유팩 던진 학생이라고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야, 저 감독님들은 다 그게 머릿속에 다 있구나. 저는 받쳐주는 역할이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꽃만 딸랑 있으면 예쁜지 모르잖아요. 줄기도 있고 만약 잡초들도 있어야 그 꽃이 더 예뻐 보이는 건데 그런 역할이 좋아요, 저는. 그 뿌듯해요.
처음에 이제 롤러코스터 한 꼭지였잖아요. 네. 푸른거탑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원래 그 전에는 그 감독님이랑 롤러코스터의 다른 코너를 몇 번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 감독님이 어느 날 군대를 배경으로 한 시트콘 같은 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멤버들하고 이제 다 같이 모이게 된 거죠. 처음부터 진짜 그 대본 자체가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대본을 진짜 찍을 수는 있나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고양이랑 연기해야 되고 염소랑 연기해야 되고 막 별의별 희한한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솔직히 대본 리딩하면서 너무 재밌긴 한데 이걸 어떻게 찍어요 근데? 근데 희한하게 그걸 찍어내더라고요. 어머니가 보낸 소포 그 장갑 이렇게 들고 이렇게 우는 장면을 제 마지막으로 미룬 거예요. 저는 솔직히 빨리 찍고 편하게 왜냐면 감정신이고 되게 부담스러운 신이잖아요. 그래서 아 빨리 찍어버리고 싶었는데 감독님 맨 마지막에 찍자고 그래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그거에 대한 부담감 있잖아요. 다른 장면들을 다 다른 신들을 다 찍고 나서 제 이제 장면을 딱 찍는데 시간이 너무 오버된 거예요. 진짜 실제 군부대 불려가지고 내무반에서 찍었는데 병사들이 일과 마치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되게 어수선하고 막 씻으러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촉박한 거예요. 감정은 빨리 제가 해야 되고 그런데도 감독님은 한 번에 가자고 나한테 한 번에 가자고 예? 진짜 완전 몰입해가지고 진짜 한 번에 끝냈어요. 진짜 좀 몰입을 해서 연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장면을 많은 분들이 어 저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다 진짜 백일병의 실화를 가지고 한 거다 우리 어머니 진짜 돌아가신 줄 아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제 제가 연기를 리얼하게 한 건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사실 어머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데 처음에 생물보충대 입대를 해서 운전병으로 갔어요. 운전병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수색대 운전병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제 다 이제 선임들이 저보다 이제 한참 이제 거의 7, 8살 동생들하고 같이 했는데 저의 그 아버지뻘 되신 분은 다행히 되게 좋으신 되게 착한 분이신데 이제 저는 그래도 FM을 했어요. 형동생 이런 거 안 하고 선임 대우 해주고 후임들한테 잘 챙겨주고 이런 군 생활을 했었고 보통 1호차는 저기 승용차잖아요. 중대장님 태우고 다니고 네. 이런 건데 저희는 전투 차량 1호 차량이라 오픈 지프 차였어요. 훈련 빼고는 거의 이 차가 운행이 없는 거예요. 재밌었던 게 정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다가 끈을 달아가 차 밑에다가 손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자고 막 그랬어요. 뭐 하는 것처럼 1병 2호봉까지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연예병사 시험을 보게 되죠. 합격을 해가지고 국방 홍보원으로 들어갔죠. 거기 들어가서 잘 생활하고 저녁까지 했죠.